하는 당연히 하겠지만 그런 거에 없는 분들 잠시만요 하고 싶습니다. 같이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봤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웃어주세요. 많이 관심 가져주실 거죠?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애정 가져주세요. 약속해줘. 안녕하세요. 용군TV에서 새로 인사드리게 된 소담아 신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보. 네. 바보요. 너무 순하고 착해요. 거짓이 없고, 온 마음이고, 온 진심이고. 그리고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네,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그래요. 신밖에 모르는 바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인연들한테도 온 마음을 쓰시고, 신경을 쓰시니까. 그래서 바보라고 해요.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집에 들렸다가 체디를 해서 기도를 가려고 합니다. 네. 안전을 위해 정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미착용 시 엄지끈이 전화하면 되니까. 그랬더니만 신랑 전화하니까 신랑이 너네들이 사귀니? 소담아 선생님이 연차가 되면 될수록 그러면서 저도 나이를 같이 먹어가고 그러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선생님 뭐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진짜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됐는데
그러니까 한 번씩 볼 때마다 깜짝깜짝깜짝 지금도 놀랄 때가 있고,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영검이 놓치기가 쉬울 텐데 그 영검함이 놓치지 않고 더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제갓집이고 뭐 손님이고를 떠나서 옆에서 그냥 10년 봐온 언니 동생으로 봤을 때는 뿌듯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서로가 맨날 전화하면서 잘 되자, 꽃길만 걷자, 이제 꽃길만 걸을 거야, 잘 될 거야, 서로 응원해주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친자매처럼 지내고, 영검하시지 않았으면 솔직히 지금까지 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돌길에서만 이게 발이 본질을 지켜라. 본질은 퇴색되게 하지 말아라. 네가 무당길을 걸어오면서 어떤 색깔의 신의 옷을 입던, 어떤 옷을 입던, 환경 때문에 입어야 되는 상황에 어떤 상황이 있던, 그 뼈대, 본질, 제가 인간적으로도 추구하는 것과 저희 신령님도 추구하는 것들은 지키고 가라. 언니 음료수 먹을 거예요. 이분들이 나라는 사람한테 오셨을 때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 본질을 지금도 찾아가려고 열심히 늘 질문을 하고 있고, 좀 찾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른 뜻이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취지에, 신령님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 뼈대와 본질은 정말 지키고 가야 되겠다.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지키고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지키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도 다 했는데 나. 무언가 내가 올라오면서부터 주시는 어떤 직위들과 공수들 이런 거를 받고 올라오다 보면은 정작 올라와서는 잠깐 기도를 하면은 그냥 끝나요. 정말 딱 필요한 말들만 그것만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딱 일어나는 거. 막 쥐어짜듯이 그런다고 뭐가 더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더 막 크게 보시고 다리 아프게 네가 막 2시간을 앉아 있었구나 이러시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딱 들을 말보다는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러고 가는 거죠. 지금은 좀 많이 비우셨어요? 뭐 복잡한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 그냥 이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그 답정너가 약간 있어요. 점을 보러 오실 때. 근데 우리 그거 진짜 진리거든. 너무 진리거든. 근데 여기 와서 답정너까지는 아니지만 무슨 대답을 들을지는 대략 솔직히 알 거는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뭔가 확인사살을 하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여지없이 거짓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따지면 손님들과 다를 바 없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우선은 그냥 이렇게 탁 트인 데 나오고 하늘을 위를 쳐다보면 하늘이 있고 그 소리가 있어요. 왜 태풍이 막 휘몰아칠 때는 내가 거기에 밖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휩쓸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막 토네이도가 돌면은. 근데 그 정작 태풍의 눈 안은 정말 고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 눈 안에 들어있어야지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 나는 그 밖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거거든 결국은. 나 같은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주고 일해야 되는 이제 직업군도 이러고 살아요. 마찬가지야. 사는 거 단지 주파수가 하나 더 있는 거. 사람은 젤머니가 주는 그냥 그 차이일 뿐인 것 같아요. 안테나 하나 더 달렸구나. 어 맞아 안테나 짠.
꽃 놓고 수 놓고 기교가 필요하고 뭐 춤을 잘 추고 이런 것도 어떠한 그런 과정들도 중요는 하겠지만 제가 추구하는 거는 제갓집의 성불. 정말 제갓집의 성불을 위해서 이건 난 온몸에 신은 싫어서 나는 없다. 성불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곳을 추구하기도 하고 앞으로 또한 그게 저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은 지켜가자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갈 거고 그것이 본질을 지키는 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아이들을 위한 어떤 좋은 일들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늘 컸어요. 그래서 계획을 늘 하고는 있었지만 그 계획에 따라가 주지도 못했고 뭐 미흡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모이는 것보다는 여러 개가 모이는 게 또 커지는 거거든요. 그 규모가. 그래서 마음 맞는 신도분들과도 얘기를 조금 이거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모아서 무언가를 지금 이제 아이들을 위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좀 밑받침이 돼주고 현재는 그게 가장 큰 목표이면서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새끼도 힘들어 죽고 응? 신하마이가 떨어졌던 것처럼 내 새끼 힘든 것도 도와주고 응? 이제 자 힘든 것도 서로 도와서 가고 응? 이렇게 해도 안 놀아주니까는 따지다 이러거든 이렇게 봤더니 내쫓는데 내가 응하면은 내쫓는데 나 집 나가대
사는 인생이니까 어. 좀 아픈 거 나누고 어. 힘든 거 덜어주고 너무 나쁜 일이 있더라도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을 하고 다시 계획을 잡고 돈을 떠나서 진짜 점사비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것들을 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셨으면 정말 좋겠는 게 그래서 또 그 힘으로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으면 그 힘으로 또 살고 아 나 잘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정말 힘이 되고 싶은가? 한번 태어난 거 좀 제대로 무언가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물론 자기 인생을 막 살고 싶은 사람은 정말 없어 근데 사람은 반성과 깨달음이 늘 난 반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서 요만한 간장종지의 그릇의 사람도 이만큼이 늘려질 수 있는 사람들이 내 눈엔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난 좀 도와주고 싶거든 그런 어떤 계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발판을 주고 싶은데 그냥 나가면 어 이거 잘 맞췄네 저거 잘 맞췄네 뭐 이 집 용하네 이 소리보다는 그런 어떤 마음의 울림이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부터 조금 시작을 하고 그 인생을 좀 건강하고 활기차게 꾸려갔으면 하는 그 바람이 나는 훨씬 더 커 사람이 상처를 통해서 성장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때 나를 핥히고 지나갔던 상처는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성장은 늘 다정한 사람들 덕분이었지 아이들에게는 말해줘요. 성장을 핑계로 너희에게 상처를 주려는 자가 있거든 절대 가만히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혜인 선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사람의 뭐 집안이든 힘든 이야기든 힘든 상황이든 모든 걸 이제 제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 서로 위로를 해주고 공감을 하려면 저의 힘든 이야기를 할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면 같이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안다고 그러면서 저는 위로를 해줬었거든요. 꼭 그 사람이 저한테 구슬하지 않고 꼭 그 사람이 나한테 초를 키지 않아도 그냥 힘들 때 나를 찾아와 주니까 고맙고 정말 그 사람은 나 말고 이야기할 곳이 없다 보니까 좋은 조언이라도 해주고 싶고 또 다녀가면서 또 힘을 내서 또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냥 좀 언니 동생 뭐 딸처럼 네, 이런 식으로 좀 지내는 분들도 있죠. 오미? 뭘? 아니 아니. 한 4, 5년 된 것 같아. 20살 때 온 거야. 처음에 이제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어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찾아뵀는데 지금 그 알려주신 길로 잘 가고 있어요. 뭐 먹지? 이따가 그러면은 뭐야? 밥?
밥을 먹어야지. 근데 밥도 좋아. 쌀. 한국인의 힘. 든든한 나무 같기도 하고 그냥 항상 답답할 때마다 이제 해답을 주시거나 좀 약간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진짜 항상 늘 감사드리고 있어요. 저희 선생님은 무서우신 외모랑은 다르게 진짜 마음이 여리고 공감을 많이 해주셔요. 그리고 항상 제 얘기를 들어주실 때 누구보다 진짜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진지한 조언 아끼지 않으시고 그리고 늘 어떡해요. 좀 좌절하거나 슬플 때가 오면은 이제 언니가 해주셨던 조언 다시 계속 되새기고 새기면서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 채연아! 여보세요? 아, 재원이도 관장님처럼 그렇게 밀어버릴까요, 그러면? 왜요? 엄마! 어, 내가 내려가 싫어. 빡빡이가 되기 싫어. 머리 잘라야겠다. 또 우리 어? 어디 갈까? 어? 오빠 이 머리 잘라야겠다. 네, 머리 깎아야 돼. 어.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올 수밖에 없을까? 그냥 기분 좋게 주는 게 특별할걸요? 아니면 뺏길 텐데. 일단은 새 아이를 키우는 거 자체부터가 일단은 힘들어요. 혼자 아이들을 케어한다는 자체가. 근데 이제 무속인으로 살아가면서 당연히 다른 엄마들도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시는 워킹맘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제 직업에 있어서는 밤이고 낮이고 갑자기 어딘가를 떠나야 된다던가 아니면 어린이날이던 아니면 가족들이 모여야 할 때 나는 또 다르게 기도를 가야 된다던가 행사를 해야 된다던가 누군가를 빌어야 된다던가 할 때 내 가족들과 내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좀 미안함의 그런 마음이 가장 힘들어요. 다시 왔어요. 오늘 하루 일과 다 보내셨네요. 네, 맞아요. 별거 없죠. 좀 지루해요, 어떨 때는. 사는 게. 남설한 치마에 겉없어 안으시고 천하궁에 천하궁에 몸복 가라 상궁시녀. 예? 어. 부처님의 나화를 받고 거기 있잖아. 등간을 바로 저거 외워지니까 돌성은 무너져버리고 가시성은 부서지버리고 철성 머리가 영리하고 하려고 하고 하고 싶을 때 공부도 해야 하는 딱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쁘고 고맙고 뭐 후계자들이라고 뭐 참 백사였어 이렇게 가르치고 해봤지만 말로만 공부하지 실천하는 사람들 10명이면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은 잘 되는데 춤 사이고 공수주는 째고 타령이고 잘 안 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이것도 재질도 타고나야 돼, 예능도. 그래서 우리 이제 혜인선녀는 좀 가능성이 많이 희망이 보여. 내가 이제 나이 70인데 나이 좀 더 먹기 전에 아, 똑똑한 참 제자들, 후배자들 한 두세 명만 있으면 안 좋겠나. 이거 어떻게
앞에. 일단은 처음에 신을 받았을 때는 뭣도 모르니까 이제 동자 삼녀 애기만 놀고 그냥 저는 뒤에서 열심히 기도만 해주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주를 배우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케어하면서 시간 또 짬내서 자면서도 듣고 또 찾아가서도 배우고 또 바깥에 이제 일을 하러 나가서도 잠깐 5분, 10분 배우면서도 이제 집에 가서 또 연습을 따로 하고 하는 게 제가 직접 더 신복을 입고 거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신도분들이 좋아하시고 제가 직접 이제 구슬 진행을 하는 거를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를 믿고 해주시는 만큼 제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복 벗고 남복 하고 왜 일곱째 칠공주가 남자 해가지고 나가잖아. 아~ 그거 해보라고 그런댄다. 만나가지고 못 건지는 사람들 진짜 대단하지 않으세요? 이거를 다 여기까지 다 이거 다 외워야 된대요. 아, 선생님이 이 책의 저자신 거죠? 네. 아. 와 진짜 대단하지 않으세요? 야, 네. 나는 이가야, 그렇지? 네. 응. 그럼 너희들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진옥이를 하는 거야. 만약에 부부야, 만약에 다섯 망자야, 네. 선망 후망 양두편의 조상 다섯 망. 네, 저는 제 욕심 같아서는요, 재주를 배워놓게 되면 필요한 사람들이 자꾸 불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청성을 안 댕긴다고 하지만은. 나가게 돼 있어. 나도 보니까 나도 집에서 손님 보고 굳디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젊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그렇게 해서 자꾸 나가버렸다니까 집에 손님이 줄더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통령은 테레비 틀면 나오는데 선생님은 만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혜인소녀한테 하고 싶은 말은 청성을 나가되 예약 손님은 내 손님은 꽉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 요즘에 머리 좋아서 뭐 다 잘하는데요. 예약 손님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날은 어떤 일이 들어와도 안 나가는 그런 이 사고방식이 돼 있어야 돼. 작정이 있어야 돼. 물은 한우물을 파야 물이 나온다고. 여기 찔뻑 저기 찔뻑하면은 좀 이렇게 이미지도 좋지 않고 이미지가 좋은 사람하고 같이 아 후계자고 내가 가르쳤어 그래 곧잘에 그런 거는 정말로 부탁하고 싶어요. 너무 좋은데? 어? 너무 좋다. 저기 봐봐. 내가 집에 있는 테마 그거 이제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불금이술 하시는 분이야. 이거 3일 정도 돼. 봐봐. 물도 엄청. 힘든 점이야 있죠. 힘든 점이야 한두 가지는 아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것도 성장통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겪어가는 과정 중에 저도 성장통을 앓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이겨내고 견디고 해서 지금 홀로서기 하면서 너 그래도 그만큼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이 무속이라는 직업을 따라가면서 아이들한테 소홀히 할 수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엄마, 애들이 나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린다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고 그때 마음이 진짜 너무 많이 무너졌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 싶기도 하고 또 평범하지 못한 직업을 가지면서 이제 감정 기복이라는 게 심한데 그런 걸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저는 남의 힘든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이잖아요. 남편한테 그런 짜증과 힘든 이야기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받아주는 것 자체가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죠. 가장 미안한 것도 우리 엄마 아빠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 제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네. 그게 가장 미안해요. 박씨도 나라찬 대중을 믿습니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영업에 재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김씨에도 다 기준니 몸술수 편안하게 도와주시고 나생에 허씨에도 우리 찬을 맺어서 몸술수 허지에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시모님을 거들어서 키워주시고 기둥동네를 도와주시고 정성도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성의 바다에 화상다령 홍성다령 기도발언에 방생기도 왔습니다. 박씨 기자 축원대로 덕담대로 방생 이렇게 했으니 부자 없는 사람들 생겨주는 그런 제자되게 받들어 도와주세요. 부족 15일에 우리 김씨의 기준이 신가물에감을 걷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통해서 성장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때 나를 핥히고 지나갔던 상처는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성장은 늘 다정한 사람들 덕분이었지 아이들에게는 말해줘요. 성장을 핑계로 너희에게 상처를 주려는 자가 있거든 절대 가만히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팔랑거도 도와주시고 박씨 이민생의 박씨에도 나라찬 대준놀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공부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똑똑한 제자 되게 도와주세요. 언니 내가 많이 찍어놨어. 아 진짜? 어. 이쁘게? 뒷모습 갬성으로 요리 거기도 유명하고 여기도 유명하고 저기 용왕님도 유명하고 그쪽만 잠깐만 들려서 인사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냥 갈까요? 아니요 들렸다 가요. 근데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내가 선택했던 것들에 대한 행동의 책임인 거잖아요. 힘든 것들 또한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게 남을 원망하고 너 때문에 그래 이런 것보다 그냥 모든 게 다 내 탓이고 모든 게 다 내가 선택한 건데 누군가를 탓해서 이게 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깨달은 게 그냥 내려놓는 거. 그냥 내려놓으면은 마음이 조금 더 좀 가벼워지고 또 예전에 저를 알았던 사람들은 되게 이미지가 엄청 강하잖아요. 근데 직접 와서 겪어보면 왜 이렇게 순하네요 저보고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막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저 또한 성격이 조금은 잠잠해진 것 같아요. 뭐라 그랬는지 성숙해졌다는 말도 가끔 듣기도 하고 어른이 돼가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는 누군가한테 기대지 말고
누군가를 탓하지 말고 내가 선택한 거에 있어서 책임질 줄 알면 어떠한 힘든 일이든 어떠한 것들이든 다 견뎌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근처에 커피... 얘 너무 착하지 않아? 하나야? 순해. 어? 강아지 좋아해요? 저도요. 저 차우차우 키우거든요, 집에. 여기서 살고 신호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10도야. 여기 날씨가 진짜 덥긴 하다. 따뜻하다, 그치? 안녕하세요. 용군TV 시청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찾아뵙는 혜인선녀인데요. 예전에 이미지하고 많이 달라진 모습에 사람들이 좀 놀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만큼 또 세월이 지났고 그만큼 많은 거를 좀 겪고선 이제 다시 인사를 뵙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게 많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고 또 인연이 닿는 모든 분들에게는 좋은 언니이자 동생이자 딸 같으면서도 씩씩한 무당으로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자가 될 수 있게 많이 이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9년째 제자길을 가고 있는 천상별궁 혜린선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난 사람요? 많은 분들이 제가 천상별궁 혜린선녀인데요. 별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처럼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별나서 별궁이냐? 굉장히 별나고 까칠하기도 하고 정도 많고 오지랖도 넓고 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 사주세요. 지금 전세 아이디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명절 때는 마음에 걸려. 맞아. 너무 꽃 너무 먹고 나가요. 어, 저는 한 10년 정도 되는 상담을 하고 있어요. 상담가이기도 하고 센터를 운영하는 오너이기도 하고 카운슬링에는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예, 저도 내담자분들이 저한테 오실 때는 저도 최선을 노력을 해서 그분들의 아픔도 같이 들어주고 그다음 웃을 때도 두 배로 웃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칠 때도 많아요. 어떨 때는 소진도 많이 되고 이랬을 때 나는 어디 가서 해야 될까? 현실에서 없는 뭔가의 다른 소리를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제가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때 오는 곳이 가끔 점집이거든요. 이제 근데 이분들한테 오면은 새로운 기운도 받고 몰랐던 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저도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올 때는 저도 저 자세로 오게 돼서 저의 건강 조심해라. 분명히 이름이는 병이 올 거다라는 말씀을 정말 간곡하게 하셨는데 무지한지라 네, 듣지는 않았고요. 그러고 한 이듬 다음 해에 정말 이게 불행이죠. 이제 2019년도 한 2월 달에 제가 유방암을 진단을 받게 됐거든요. 그때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거는 그냥 무시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가 저한테는 선녀님과 인연이 더 돈독해졌던 것 같아요. 저도 당황했었고 또 선녀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셨고 그리고 제가 항암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투병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선녀님의 노력이시거든요. 거기 있어, 거기. 근데 무리가 좀 탁해요. 그래서 잘 안 보여. 응. 근데 오늘 진짜 촬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름도 알먹고 님도 보고 똥도 언제 따고, 따고. 내가 많이 웃고 내가 즐거워야지 신도님들이 오셨을 때 많이 웃더라고. 제가 웃는 걸 보고 같이 웃고 별거 아니에요. 별 내용 없는데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면 같이 웃고 그래서 왜 많이 웃고 밝은 사람 옆에 있으면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에너지를 많이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원래 좀 밝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무당들이 다 똑같은 무당이지 뭐 별 수 있겠어? 사실은 이렇게 믿고 싶지 않았고 좀 밀쳐냈었고 제가 그때 당시는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절회를 한 20년 정도 다녔다가 선녀님을 만나는 그 계기쯤에 제가 이제 너무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실은 뭐 이제 너무 이쁜 자식을 보낸 거니까. 예. 그래서 그때 너 살아있는 게 너무 힘에 겨울 때 선녀님을 다시 만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녀님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기일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절에서 안 해주겠다 하니 어디 믿고 의지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선녀님한테 전화를 다시 또 드렸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그때는 입만 열어도 울고 눈만 마주쳐도 눈물이 날 때고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뜨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날 때였었거든요. 너무 사는 게 힘에 겨워서. 그런데 선녀님을 만나면서 그게 선녀님 너무 같이 아파해 주시고 동감해 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니까 조금씩 조금씩 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 어느 순간에 나를 딱 돌아보니까 선녀님을 너무 이제 의지하고 기대고 그렇게 지내게 됐어요. 지금은 선녀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 같은 존재로 지금은 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난, 맞아. 눈만 마주쳐도 울었어. 근데 이제는. 아, 진짜. 많이 잊어버려지고. 선녀님 덕분이에요. 정말. 맞아. 비만 와도 눈물 나고 날씨 좋아도 눈물 나고 다 봤어 그랬어. 그런데 이제 그래도 눈물 참고서 얘기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선녀님은 등대 같은 존재이신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등대는 바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배가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그 선박의 항로를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하듯이 우리 선녀님께서는 어두운 진짜 빛의 한 줄기를 그대로 뿜어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의미에서 정말 등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진짜 힘들 때 오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고민스러운 얘기를 몇 시간 동안 귀 기울여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셔주시고 함께 고민해주시고 울어주시고 기쁠 때는 내일보다도 더 기뻐해 주시고 이런 분이 사실은 저한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진짜 점집 아닌 점집은 다 다녀봤던 사람이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다는 점집은 다 다녀봤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아직까지도 내가 선녀님을 믿고 올 수 있었던 거는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 하나로. 그래서 선녀님은 등대 같은 존재처럼 저희 모든 여기에 오시는 신도님들한테 한 줄기 빛 같은 빛의 어두운 터널을 조금이나마 밝게 비추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싶어서 등대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다중이를 위하여. 자, 우리의 다중이를 위하여.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신생이잖아. 무라는 거는 큰 산의 흙을 뜻하거든. 내 사주의 숫자가 3이라서 그러니까 3일, 3개월, 3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까매지니까 따블리면 안 되잖아. 나오면 안 되잖아. 신도님들이랑 나랑 처음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 속사정, 속내를 터놓아야 되고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저는 비밀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끼리야? 우리 둘만 아는 거야? 이런 비밀도 있고 마음 놓고 터놓을 수 있게도 해주고 그리고 진짜 다들 안쓰러워요. 본인의 사주를 모르기 때문에요.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많이 용기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기도도 가자, 뭐 그냥 와, 차 마시러 와, 얘기하자. 뭐 때로는 신도분들이 굉장히 외로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잔해 이런 것도 해주고 노래방 가서 노래해 이런 것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정말 아이가 됐다가 어른이 됐다가 엄마 같았다가 아빠 같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은 노력을 하는데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절로 이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저번을 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령님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할머니도 계시고 장군님도 계시고 애기 선녀님 통자님도 계시고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신도님들한테 적당한 때에 이렇게 실려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도분들이 좀 오래오래 오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약 2km 좌회전하세요. 시간이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어, 그치? 아까 한 12시 반에서 벌써. 그러니까. 들이대니까 어색하긴 한데요? 들이대니까?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었고 네. 네. 복 받은 날이었고 네. 개탄 느낌이에요. 아, 개탄 느낌? 네. 이렇게 선택받아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신의 계시가 아니었을까요? 너무 행복합니다. 15,000원. 부채금이랑 이런 거 새 걸로요. 이게 명주로 좋은 고운 천으로 새로 해드리려고. 너무 이쁘지 않아요? 색깔이? 제가 예전부터 신을 모실 때부터 저도 굉장히 아프고 힘들게도 살아봤지만 신령님을 모시는 순간부터 제 인생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건 180도가 바뀌었어요.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도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주팔자 바꿀 수 없다고 하지만 변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사주팔자를 내가 다 꿰뚫어 보고 어떻게 따라갈 수는 없지만 타고난 성향이 있기 때문에요. 고치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조언을 받으시고 변화를 따라오시면은요. 본인의 인생도 바뀔 수 있고요. 안 되는 것도 가능한 것도 있고요. 일단은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행복하거나 실력이 좋으시다거나 이런 거 폭탄, 원단, 명불천 이런 거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복판 보면 원단 보고 싶죠. Vitamins and history books, psychology in a different way to live. 저는 항상 아침에 신령님 전에 이렇게 축원 인사드릴 때요, 기도 정성 드릴 때 우리 신부님들이 아무 탈 없이 오늘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드리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도 무사히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용군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보내셨다면요, 내일도 또 무사히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좋은 일들 가득하세요.